선생님 거짓말아. 얼굴에도 살이 올랐다. 몸무게도 엄청 늘었습니다. 일본 여행 갔다 온 학생이 사다준 건데 치료의 구이빗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 빨리 일본 가고 싶다. 먹어볼래? 진짜 맛있다. 나 방금 살 빼야겠다 해놓고 지금 과자 먹고 있는데. 일본에서 귀국할 때만 해도 내가 쟤랑 결혼해서 태교여행으로 일본에 갈지 진짜 몰랐는데. 인상 진짜. 집에서 보내준 김치를 처리하려고 남편이 수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드러운데? 맛있다. 근데 빠지지는 않고 잘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늦잠 부리다가 지금 강의 촬영 가야 되는데 늦었어요. 아침에 오전 중에 뭔가 일과를 밖에서 일과를 시작한다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요즘 주 3회 촬영이라 되게 빡시게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어려움 없었어요? 네, 사실 뭐 연습도 많이 못하긴 했어요. 생각보다 강의 촬영이 좀 빨리 끝나서 오늘 혼자 저녁을 먹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먹을까 했는데 역 근처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춥다. 오늘 집에 와서 그냥 간단하게 좀 헬시한 걸로 먹으려고 하다가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남편도 회식 때문에 늦게 오고 돈가스 1인 세트에 카레 추가해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이건 리뷰 이벤트고 소스랑 장국까지. 이게 회사가 여의도다 보니까 여의도에 출퇴근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앉아가는 거는 거의 포기했는데 다행히 임산부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양보를 많이 해줘가지고 덕분에 앉아서 왔습니다. 이게 배가 갑자기 나오면서 허리가 엄청 아파요. 왜냐면은 이 자궁 커진 거를 받치려고 이제 허리 인대가 늘어난다 그랬나? 아, 지금 이제 배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배가 이런 상태예요. 아무튼 제가 소양증 때문에 엄청 최근에 막 초기부터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나이미에서 이 오일 세트를 보내주셨는데 아로마 바디 오일이랑 아르간 오일이랑 호호바 오일 그리고 티트리 오일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이 바디 오일은 용량도 진짜 많은데 튼살크림에 섞어서 바르니까 확실히 오일 바르기 전보다 가려운 게 덜한 것 같아요. 촉촉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지금 옷도 임부복이랑 펑퍼짐한 원피스밖에 못 입는데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임부복이에요. 임산복인데 제가 임신하고 나서 몇 달 동안 막 얼굴도 화장도 옷도 진짜 신경 안 쓰고 스페인처럼 살다가 최근에 이제 촬영 들어가면서 조금씩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의 최애 주얼리 브랜드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나리자라는 브랜드예요. 이거 제가 일본에 있을 때부터 지금 거의 3-4년 착용하고 있는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얼리의 80%가 여기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링형 귀걸이인데 14K 골드에 이렇게 펄이 박혀있는 귀걸이예요. 티파니랑 루이비통 주얼리랑 같은 주얼러? 이걸 세공사라고 하나? 아무튼 그 같은 라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 퀄리티는 거의 명품에 버금가는 그런 퀄리티여가지고. 다음은 친명 귀걸이인데 요거는 세 개가 세트예요. 여기 두 개랑 여기 하나. 마침 제가 귀에 딱 지금 세 개가 뚫려 있어요. 두 개는 막혀가지고. 그다음은 오팔 목걸이인데 이거는 에메랄드색도 있는데 저는 화이트로 했어요. 마지막은 또 링형 귀걸이인데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랑 되게 비슷하죠? 얘는 펄 대신에 큐빅이 박혀있는 건데 약간 오피스룩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저의 최애 원피스, 같은 디자인으로 색깔만 다른 게 세 개나 있다는 플롬 원피스로 바꿔 입었는데 뭔가 이렇게 입는 게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까 그 목걸이랑 비슷하게. 쿠폰코드 넣으면 또 할인이 되니까 거의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3-4만 원대에서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선물용으로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지금 시간이 9시입니다. 근데 모레 촬영 대본도 써야 되고 운동도 가야 되고 실시간 진짜 하루만 푹 쉬었으면 좋겠다, 진짜. 벌써 임신도 17주 차에 접어들었고 배도 상당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닥터아돌에서 얼마 전도 아니야 꽤 됐다 이렇게나 영양제를 많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엽산, 철분, 오메가3, 히알, 바이오틱스, 그리고 비타민 D까지. 제가 오메가3가 너무 크고 막 비려가지고 생선 비린맛 나서 필요한 거 알면서도 안 먹었는데 요걸로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안 비리고 먹기 편해가지고 이렇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심부터 광고 촬영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좀 든든하게 먹고 아침에 공복 밥 먹기 전에 철분이랑 비타민을 먹고 밥 먹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꼭 챙겨 먹고 있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니시노 카나사 진짜 맞습니다. 모릅니다. 너무 설레요. 우리가 단어를 배웠다.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데스 구 배운 거랑 했는데 또 이런 스타일이 그쵸. 이게 너무 고파. 너무 잘 먹어요. 어제 뭐야 솔직히 맛있게 맛있었어. 한 방울. 오일을 바르니까 확실히 뜨는 게 좀 적긴 하네. 900 몇 년 만에 가는 거지? 우리 한 번도 둘이서 가본 적은 없잖아. 그럼 2년은 된 건데. 와, 근데 우리 만난 지 2년도 안 된 게 너무 신기하다. 나는 진짜 거의 뭐 멱살 잡혀서 결혼식장 끌려간 거 아니냐고 거의. 저희는 오랜만에 아웃백 갔다가 카페에서 일할 겸 놀 겸 데이트도 할 겸 나갔다 올 겁니다. 해가 나와서 원피스 밖에 입을 게 없어서 바지가 안 들어갑니다. 배가 나와서 슬프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맛있겠다. 양이 너무 많은데? 그치? 빨리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전에도 그렇고 막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해. 술자리나 이럴 때도 뭐 말을 시켜야 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먹는 사람 봐야 되겠다.
애가 너무 부르다. 지금 배 크기는 6개월 된 정도의 배 크기인데. 아, 배불러. 자기한테 한 말 아니고 혼잣말 했어. 그냥 배부르다고. 똥이나 싸라. 오빠께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밥 다 먹은 지 3시간 지났는데 아직까지 배가 찢어질 것 같아. 누가 봐도 임신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온다고 합니다. 입덧은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요. 아직 계속 울렁거림은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대신에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면역도 떨어지고 해서 어디 다치면 잘 낫지를 않고요. 피가 나면 잘 안 멈춰요. 코피 같은 것도 한 30분을 계속 지혈이 안 되고 나고 막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집에 토마토가 너무 많아서 토마토를 처리해야 돼가지고 토마토 수프랑 바게트빵 이렇게 먹고. 토마토는 이 엉덩이 부분에 십자 모양으로 칼슬을 내주고 나서 한 1, 2분 정도 데치면 껍질이 잘 빠져요. 믹서기로 다 갈지 말고 몇 개의 건더기 좀 남기는 게 좋아서 저는 양파랑 토마토 조금 남겼어요. 끓이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방법은 되게 쉬워요. 그냥 다 때려박고 끓이면 끝? 私の日本語を読んでみたのは初めてなんですけど今まで正式に使用したことがいなくてちょっと軽く内容を紹介すると原作の曲コピーがなんて重苦しい空気が世の中を覆う今だから響く読むと心が晴れていく数々のメッセージって書いてます。 아무튼 이건 제가 번역을 하면서도 느꼈는데 그냥 처음만 마시면서 가볍게 읽기 좋은 정말 만큼입니다. 실물을 보여드리자면은 제일 앞쪽에는 이렇게 작가분 정보가 나와 있고 마음의 명이라고 불리는 일본 최고의 정신과 선생님. 선생님인 사이토 시게타 작가님이 쓰신 건데 번역자인 제 정보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출판사에서 본명으로 하시겠어요? 라고 여쭤보셔가지고 고민을 좀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 본명보다는 마루가 나은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도 마루로 출판을 했고 책 뒷면에는 각 책 속의 구절이 적혀있는데 그걸 보니까 거의 막 밤새면서 번역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약간 집중해서 막 공부하듯이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쉬면서 휴식하듯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가지고 전 나중에 바쁜 일 정리 좀 되고 나면은 제 애기 태교도 이 책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작이랑 이제 번갈아가면서 읽으면서 뭐 거의 책 내용은 다 외우긴 한데 멋있지 않나? 슬로우모션으로 찍어가지고 아우. 아무튼 저는 다솜바람 스냅에서 촬영을 했고 최대한 포토샵 티 안 나고 자연스럽게 예쁘게 해주는 그런 데를 찾았는데 사진이랑 입지랑 다 보니까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아, 딱 순서가 있네요. 결혼을 입장하기 전에 이게 신부대기실 가기 직전이고
하나하나 전부 다 사진과 영상을 찍어요. 마침 오늘 영상도 완성이 됐다고 연락이 오셨던데. 아 이거 너무 웃겨. 이 사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제가 카톡 프사를 얼굴 사진을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결혼식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이걸로 프사를 했었어요. 제 영상에는 맨날 이상 거적대기만 있고 막 그렇게 나오지만 평소에는 멀쩡하답니다. 이거 되게 자연스럽다. 신랑이 직접 축가 부를 때 이거 끝나고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안아줬던 마지막 플라워 샤워.